아주 먼 옛날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디오니시오스라는 잔인한 폭군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였죠. 어느 작고 낡은 집에 다모클레스라는 남자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모클레스는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언제나 초라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도 나는 이런 맛없는 맨빵을 먹어야 하는구나. 지겨워. 정말 지겹다. 내가 아주 부자거나 귀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식탁에는 인류 요리사가 준비한 끝내주는 음식들이 언제나 놓여있는 거지. 난 배가 터질 때까지 그 음식들을 매일 먹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야. 그냥 단순한 부자나 귀족 말고 아예 왕이 되는 건 어떨까? 번쩍번쩍 빛나는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좌에 앉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여봐라! 나는 다모클레스 왕이니라! 지루할 때는 금고 안에 진귀한 보석들을 구경하며 즐기는 거지. 왕 언제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원하는 만큼 모두 가질 수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왕일 거야! 좋아! 그럼 일단 궁전으로 가보자. 왕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왕이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부러워진 다모클레스는 집을 나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디오니시오스 왕의 성으로 가기 위해서였죠. 다모클레스는 많은 재산과 화려한 성을 가진 디오니시오스가 얼마나 행복한지 직접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와, 저기가 바로 디오니시오스 왕의 성이구나. 진짜 크고 화려하다. 성에 도착한 다모클레스는 소원하던 대로 디오니시오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당신이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뭐냐 너는? 호위병, 이 황당한 놈을 당장 끌어내어라. 왕이시여, 저는 단지 왕으로 태어난 당신의 행운이 부러울 뿐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리 나와! 왕께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빨리 나와! 잠깐 멈추어라.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왕의 자리가 탐이 나느냐? 아닙니다요. 언강생심, 어찌 제가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전 다만 맨날 똑같은 옷에 맛없는 빵만을 먹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하여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의 부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 생각했을 뿐입니다요. 요호라, 그렇단 말이지. 좋다, 그럼 그렇게 해줘봐. 네? 정말입니까? 그래, 네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 됐어. 왕의 약속대로 다모클레스는 화려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쪽으로 데려온 건가? 이쪽에서 옷을 갈아입으시죠. 다모클레스는 진짜 왕처럼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비단이잖아. 우와, 꿈에 그리던 진수성찬이야. 입에서 살살 녹네. 배부르다. 정말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는 기분이 이런가구나. 다모클레스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과 화려한 비단 옷으로 무척 행복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다모클레스는 이번에는 길고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쿠션이 있는 안락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곳은 왕께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맛있네. 왕의 안락한 생활을 즐기게 된 다모클레스는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봐라, 여기 포도주 한 병 더 가져오너라. 아, 네, 알겠습니다. 대령 하옵지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는 바로 왕이야. 오! 그때 다모클레스는 아주 가느다란 실에 연결되어 천장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아니, 칼이잖아! 아니, 저걸 왜 매달아놨지? 아, 저 칼은 치란 말이에요! 다들 이 칼 안 보여요! 저 칼이... 다모클레스가 놀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저런 위험한 물건을 저렇게 매달아 놓은 거야? 잘못해서 저 칼이 맞아 죽으면 어쩌라고? 누가 저 칼 좀 치워줘요. 어서 저 위험한 물건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다모클레스는 순간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니, 저 칼이 마치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다모클레스가 천장에 매달린 칼 때문에 놀라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디오니시오스는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다모클레스가 있는 방으로 오고 있었답니다. 왜 저 칼이 매달려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무서운 음모가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잘못 걸어놓을 수도 있어. 이게 왜 여기에 매달려 있지? 곧 떨어질 것 같잖아. 여보라, 왜 이걸 여기다가 매달아 놓은지 이유를 아느냐? 다모클레스가 공포에 질려있을 때 디오니시오스 왕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살벌할 수가. 웬 호들갑이야. 뭐가 잘못되었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칼이 매달려있잖아요. 잘못하다가 떨어질 것 같다고요. 저길 보세요.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폐하! 무슨 연유예요? 무슨 연유 때문에 이 칼을 매달아 놓았습니까? 그래, 자네 머리 위에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칼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네? 내 머리 위에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칼이 따라다닌다네. 머리 위뿐이겠는가? 온 사방의 적과 날카로운 칼들이 나를 노리고 있지. 왕이란 자리가 이런 것이라네.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텐가? 보내주십시오.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전 이제 1분도 이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맛난 음식과 화려한 옷과 훌륭한 궁전이라도 제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왕의 자리가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은 아니군요. 디오니시오스 왕의 말에 잔뜩 겁을 먹은 다모클레스는 당장 값비싼 옷은 벗어던져버리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디오니시오스 왕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다모클레스는 생각했습니다. 왕이란 정말 끔찍하게 괴로운 거로구나. 어찌 내가 왕이 될 생각을 했을까? 집으로 돌아온 다모클레스는 또다시 예전처럼 초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또 딱딱한 밀빵과 물이로군. 빵이 너무도 딱딱해서 씹을 때마다 이 천장이 아프기까지 해.
뭐 그렇지만 왕이 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안 그런가? 다모클레스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궁에서 보았던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왕이 될 바에야 이 딱딱한 밀밥을 씹는 것이 천배는 더 낫다니까. 딱딱해서 어떻게 먹지? 아, 그 후로 다모클레스는 평생 동안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왕이 되고 싶다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 진귀한 보석들을 가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가난해도 말이야, 왕보다는 내가 행복한 사나이라고. 암, 그렇고 말고 난 정말로 행복한 사나이야. 다모클레스는 가난하지만 평온한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았답니다.